안녕하세요. 아라시타비 테무 패션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뽕빵띠. 일단 패션쇼를 시작하기 앞서 타미는 전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약간 버벅거림이 있다는 점, 그리고 첫 번째 패션쇼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대문 쇼핑을 했지만 엄청난 옷들을 쇼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션쇼와 비슷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패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좀 일반인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타비의 테무 패션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옷입니다. 첫 번째 옷은 일반적인 회색 추리닝과 흰색 티셔츠를 조합한 기본적인 옷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칭 개 백수 룩입니다.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오버하여서 편하게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룩입니다. 자, 다음 룩은 크롭티와 청바지를 매치한 굉장히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룩으로 변태 뽕댕이들을 위한 옷입니다. 멘트가 짜칠 수 있다는 데 대본이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인데 워킹은 왜 안 하나요? 세 번째 룩입니다. 하지만 이 룩은 제가 상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는 기본적인 제 나시티를 입고 왔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개구리를 정말 좋아하는 타비로서 개구리를 잔뜩 집어넣은 개구리 잔뜩 룩입니다. 이게 중국 어플이라 패션쇼도 중국식으로 하는 거죠? 다음 룩입니다. 다음 룩은 뽕댕이 모두가 입을 모아 개 쓰레기 같다고 했던 룩입니다. 하지만 제 고집으로 인해 장바구니에 넣게 되었고 지금의 저는 후회하고 있는 후회 룩입니다. 이 사람 왜 식탁보로 앞치마를 해입나요? 다음 룩입니다. 이 룩은 뽕댕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타비의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원피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룩을 입었을 때는 밥을 빵빵하게 못 먹는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룩입니다. 다음 룩은 타비는 굉장히 빈티지함을 추구하고자 이 원피스를 샀지만 이 원피스를 입자마자 개 그지 같은 룩이 되어버린 개 그지 룩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헌옷 수거함에서 주워 입으면 절도죄에 해당돼요. 다음 룩입니다. 다음 룩은 제가 직접 제대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룩입니다. 이때까지 테무 쇼핑했던 옷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룩입니다. 다음 룩은 이 옷을 입고 지금 당장 테니스를 하러 가도 되는 그런 룩입니다. 뽕댕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스포티함이 잔뜩 담긴 룩이죠. 이 옷도 말씀드릴 것 같다면 단식 룩에 가깝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입니다. 다음 룩은 타미가 좋아하는 색으로 이루어진 모든 색의 조합을 아우르는 그런 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90년대 옷갈아입히기 겜 하는 것 같누? 다음 룩입니다. 다음 룩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꼭 닮은 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뽕댕이 열받아 죽으라고 가져온 옷들 맞나요? 자, 대망의 마지막 룩입니다. 마지막 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형과 함께 패션쇼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비의 패션쇼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땠나요? 정말 옷들이 제 잠옷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느낌입니다. 여기 뽕을 얼마나 넣은 거야? 원래 이런 룩은 좀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야 약간 일진 룩 모르세요? 덕인 이 여친 지나간다는 심한 말은 노노. 전 이게 제일 편안해요. 오늘은 이대로 방송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편안해요. 저 이불 뒤에 뭐 입고 있나요? 급함. 아무것도 안 입었다. 그럼 패션쇼는 여기서 마무리! 제 패션쇼 어땠습니까? 옷은 엄청 많았는데 남은 건 개추밖에 없네요. 크크크. 예, 태물은 재미로 하는 게 맞다. 약간 쌍궁 이유가 있다. 개추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귀여웠어요, 굉장히.